James Howard live from Channel 5 Studio.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례가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플래닛사이드 2가 FPS 최초의 전쟁을 발표했는데요. 16명의 전투가 아닌 2,000명이 함께 싸우는 대규모 전쟁의 시작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현장에 나가 있는 특파원을 연결해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베카 특파원.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FPS는 16명의 전투에 불과했다면 이번 플래닛사이드 2가 발표한 FPS 최초의 전쟁은 말 그대로 진짜 전쟁입니다. 현재 최대 2,000명에 달하는 병력이 속속들이 집결하고 있는데요. 보병 부대는 물론이고 기갑과 항공 부대까지 포함되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쟁 개전과 동시에 보병들의 총격전과 땅을 울리는 전차들의 지상전, 화려한 공중전까지 대규모 전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번 전쟁은 24시간 쉼 없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거점을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점령전이 예상됩니다. 장기간 동안 치밀한 전략은 물론이고 잠깐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FPS 전장에서 특파원 레베카였습니다. Coming up next.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FPS 전쟁이 플래닛사이드2의 전쟁 선포와 함께 최초의 전쟁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D-Day는 6월 18일입니다.